정부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연구원 400명가량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비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 중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일부 내용인데요. 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출연연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51개 출연연구기관에서 이 비정규직 연구원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재부가 이제 출연연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에서 400명을 올해하고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하는 것을 방향을 세우고 출연연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출연연에서 비정규직하고 동일한 연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출연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침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가계소득을 좀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출연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여튼 환영할 만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연연을 일부에 아주 문제가 많았던 공기업하고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과학기술계를 크게 아주 실망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라도 정부가 과학기술의 중요성, 과학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좀 진심으로 깨닫고 특히 출연연이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에 진정한 견인차가 될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무려 38%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 출연연의 비정규직 석박사 연구원이 많은 이유 뭘까요? 출연연 지금 51개 출연연에서 지금 6,600여 명의 비정규직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거죠. 전체 인원의 한38%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연연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있는 이유는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출연연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부여한 연구개발 성과를 내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정부가 요구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출연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 박사 후 연구원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연구 현장에다 투입해서 더 많은 경력을 쌓게 해가지고 고급 인력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기업하고 대학에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만큼 많은가요? 아니요, 그렇게 비정규직이? 많지 않죠.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출연연의 비정규직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출연연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들여온 제도가 아니고 DJ 정부 시절에 고용의 유연성, 이거를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에다가 획일적으로 뿌려놓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현장의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비정규직 제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경직되어 있고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출연연에서는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을 했고 대학에서 배출된 연구 인력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경력을 쌓아야 될 과정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연에도 피해가 되고 연구 인력, 새로 자라나는 연구 인력한테도 피해를 주는 이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출연년 전체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출연연 같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 자체가 처우 개선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라는 것까지 좀 미끄러가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임시방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방향은 맞습니다. 비정규직을 숫자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의 형태를 좀 구체화시키고 현장에 맞도록 바꿔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그 기재부가 그 출연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반가운데 네. 그 관심이 그냥 좀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전체 6,600명 중에서 뭐 1년에 200명 그 좀 전환을 해봤자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체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 그 좀 말씀드리기가 고약하지만은 모든 것이 돈인데요. 네. 기재부의 지금 생각은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출연은 안 해서 그 어떻게 해결을 해봐라. 그러니까 생색은 내고 그 부담은 출연연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연연 문제에 그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알맹이가 없다. 그럼 핵심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중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제대로 된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연의 비정규직이 필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네. 연구 현장에 맞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네. 그 사회 전체에 그냥 획일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제도는 그 효과가 없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출연연을 압박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PBS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네. 그 경쟁을 유발해서 출연연 내부에서 경쟁을 유발해서 성과를 더 많이 내겠다 하는 제도인데 네. 선진국에서는 그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 정부의 부처들이 이 칸막이식으로 되어 있고 정부 사이에서 정부 부처에서의 그 관료의 간섭이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이 PBS가 관료 조직하고 이 밀착이 되면서 이 그 출연연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 자율성을 빼앗아가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BS 제도를 그냥 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그러면 이 PBS 제도 하에 있는 연구단들은 움직일 틈이 없어집니다. 네. 내년 예산이 불확실한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놓으면 내년에 어떻게 부담을 져야 되는지 그게 불확실해지는 제도죠. 그래서 그런 거 확실하게 없어져야 되고요. 그 선진국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나라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네. 그건 정말 사대주의적인 발상이고 네. 그거 좀 없어져야지 되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해보면 기재부가 지금 출연연 51개의 그 수만 명이 그 일하고 있는 그 출연연의 그 비정규직 숫자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어가지고 더 획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관리의 효율이 아니라 기재부의 업무 역량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풀고 네네. 그래서 좀 다른 공기업하고는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기재부에서 관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출연연에다가 이 블락펀딩 형식으로 자율권을 좀 대폭 주고 그 대신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연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그 비정규직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연구 현장에서 고민해서 그 출연연마다 같은 비정규직 형태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자기 연구 출연연에 맞도록 자기 연구원에 맞는 비정규직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연구 성과도 높이고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출연 연구기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임시방편이라는 목소리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또 자율권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